안녕하세요. 김경훈 기타 교실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곡은 걱정 말아요 그대입니다. 전인권 작사 작곡이고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곡이죠. 전인권 씨 많은 히트곡을 남겼습니다만 특히 이 곡은 그 노랫말이 그죠. 우리가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많은 걱정거리들을 좀 이렇게 툴툴 털어버리고 그죠. 편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의미 깊은 노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곡은 제가 지난번 그 더빙 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처음부터 노래를 끝까지 다 부른 첫 번째 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여태까지 강의 영상을 찍을 때는 교재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강의할 때 제가 노래를 부르지는 않았죠. 뭐 제 보컬이 그렇게 뭐 썩 제가 듣기에도 별로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음원을 그대로 사용을 했고 거기다가 이제 제가 주임새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을 강요를 했는데요. 요 며칠 전에 제가 그동안 작업을 해오던 교재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제목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 즐기는 추억과 낭만의 통기타라고 되어 있죠. 제 밑에 귀여운 캐릭터도 같이 들어있고요. 자, 혼자 즐기는 통기타가 이제 핵심인데요. 기존의 그 교재는 제가 교재에도 안내 말씀을 쓰려놓았었죠. 그 교재에 있는 대로 정확하게 표현을 하려면 기타를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두 사람이나 여러 사람들이 같이 기타를 통기타 클럽 같은 곳 있죠. 그죠? 그런 데서는 굉장히 쓰임새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주임새나 오브리를 담당하시는 분은 거기만 신경을 쓰고요. 또 다른 분은 그냥 적당한 코드를 누르고 주법을 통해서 노래를 충분히 부를 수 있죠. 두 사람 이상이 필요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대부분 기타를 즐기는 혼자서 즐기는 시간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현실감이 없다. 그래서 저에게 기타를 배우는 학생이나 또 몇몇 분들이 기존의 그 편곡집을 좀 손을 이렇게 좀 보고 조정을 해서 혼자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들은 지 수개월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좀 고민을 했습니다. 이 작업을 또 해야 하나. 기존의 곡들 제가 작업하면서도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고 힘이 들었었기 때문에 다시는 안 하고 싶었는데요.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라고 시간이 지르면서 또 필요성을 느끼긴 할까 하게 되었고 또 보람을 느끼는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그 검수 작업을 제가 했고요. 또 교정을 거치면서 며칠 전에 따끈따끈한 이 책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기념은 아니겠습니다만 첫 번째 곡으로서 새로운 교재의 영상을 뭘 찍을까 하다가 걱정 말아요 그대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비교적 노래가 그 코드가 쉽고요. 또 전주도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주임새도 복잡하지 않고요. 그래서 굉장히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또 갓 초보만 벗어났다면 거죠. 완전 초보는 안 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기타를 좀 치신 분들은 누구나 따라해 볼 수 있는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곡이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목소리는 전혀 아닙니다만 처음부터 끝까지 과연 혼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느냐 하는 걸 제가 시험삼아 보여드리기 위해서 모범 영상을 찍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존의 그 교재 있죠. 패스트 애창곡 주가판에 이제 이게 들어있었는데요. 여기에는 주임새가 전부 17군데에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다시 만든 혼자 즐기는 동기타 책에서는요, 그 10곳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면서 또 반주도 하면서 주임새까지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10곳으로 줄어들었죠. 그리고 줄어드는 것도 약간의 조정을 거쳐서 좀 더 노래 부르면서 하기 편하게 가능하면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주임새는 곡 전체에서 뭐 굉장히 많은 게 중요한 건 아니죠. 기존의 어떤 코드로서 우리가 아르페지오를 하거나 스트럼을 하면서
약간의 그 비어있는 긴 박자의 공간에 뭔가의 양념을 추구하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몇 개만 하더라도 굉장히 그 반주를 돋보이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고급지게 들리고요. 또 멋있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걸 어느 정도 정말 뭐 프로 기타리스트가 아니더라도 아마추어들이나 동호인들도 충분히 따라하면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편곡이 되도록 가능하면 애썼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처음부터 쭉 한번 이 절반 정도만 다시 한번 시연을 하고 난 다음에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하는 얘기죠. 자, 그럼 전주부터 하나씩 배워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주는 처음에 이제 C 코드를 미리 눌러놓고 시작하면 편리하겠습니다. 그러면 1번 줄에 있는 이 멜로디도 또 베이스에 해당하는 도를 동시에 퉁겨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C 코드의 구성음들을 악보에 있는 대로 하나씩 퉁기면 되겠죠. 자, 양쪽 도 미, 솔, 1번선 개방음이. 그리고는 이제 G 코드지만 G 코드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자, 6번선의 G 코드의 베이스 솔을 눌러주시고요. 멜로디는 2번선의 셋째 칸에 레가 있겠죠. 네, 이 두 손가락만 누르면 되겠습니다. 퉁겨주시고 나머지는 4번선, 3번선 개방현으로 보죠. 네, 그 다음 마디 넘어가면 A 마이너를 그냥 짚어버리면 되겠습니다. 순간적으로 A마이너를 짚으면서 2번선에 있는 멜로디 도와 5번선의 개방현 베이스 라를 퉁겨주시고 순서대로 미, 라, 그죠? 퉁겨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E마이너는 여기 A마이너에 눌러져 있는 미만 두고 그대로 다 손을 떼버리면 이 부분이 완성이 되겠죠. 즉 2번선 개방현 시 멜로디 베이스 6번선 개방현 그리고 이제 4번선에 누르고 있는 미, 개방현의 솔, 미.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디에 오게 되면요. F코드의 약식폼을 쓰게 되겠습니다. 1플랫에 전체 발에를 해주시고, 3번선 2플랫에 라를 누르는 이 두 손가락만 생략해서 간단히 눌러주시면서 이 멜로디 라와 베이스 8을 동시에 퉁겨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2번선, 1번선의 이제 여백을 메우는 아르페지오로 진행하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겠죠? 네, 그리고 그대로 가이드 핑거로서, 그죠? 똑같은 모양으로 두 칸 올라가면 G 코드의 약식폼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대로 똑같은 형식으로 칩니다. 역시 멜로디 C와 6번선의 베이스 솔 퉁겨주시고요. F코드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패턴으로 움직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재빨리 C코드지만 C코드를 다 누르시면 안됩니다. 양쪽 도, 옥타브 도만 눌러주시고 퉁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선이 개방레가 되겠죠. 퉁기면서 이 미 손가락이 해머링으로 이렇게 해서 C코드가 완성이 되고요. 그대로 둔 채로 나머지를 구성음들을 퉁겨 나가면 되겠죠. 네, 아주 간단하죠. 자,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연결해 볼까요?
정말 어렵지 않게 그죠? 조금의 주임새를 양념으로 사용해서 멋있게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렇게 전주로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전체 주임새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